어이, 활자 중독. 왜 늦었냐? 너 하라고 고유 아니야? 넌 고준이고. 니네 유명하더만. 너 건드리면 고유란 새끼 온다며. 둘이 뭐냐? 사겨? 비밀이야. 저리 가. 저리 가세요. 아참 평범하게 오른손으로 먹어라. 진짜 걸리서 걸어 죽겠네. 나한텐 이게 평범한 거다. 예? 봐봐 이거. 어? 아 제대로 삐졌네 이거. 야 미치잖아. 뻥치지 마. 내가 제일 좋으면서. 오늘 전학 온 한소연이다. 전학을 자주 다녔다던데? 너도 숨어서 웃는 경향이 있네. 쟤처럼 유쾌한 사람 인정해주기 싫고 그런 건 아니지?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우리 진짜 잘했다. 귀여웠네. 누가? 내가. 준이랑은 언제부터 친했어? 둘이 그냥 친구는 아닌 것 같더라고. 정말 다른데 잘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오른손으로 밀어봐. 봤어? 이거야 소연아, 이게 농구야. 어? 전학생이 자꾸 생각나네. 네 스타일은 아니지. 왜 그렇게 생각해? 18. 그 시절 우리는 성장을 하고 있었고 이성에 관심이 많았으며 조금은 부모했다. 아. 괜찮아? 고준이는 많이 아픈 거야? 걱정 마. 내가 준이 신장 줄 거야. 공여자가 되는 게 위험한 건 알고 있지? 아, 고준이 밑에서 보니까 졸라 못생겼어. 자, 장난 그만 치시고 천천히 심호흡할게요. 너 셀룰러 메모리라고 알아? 뭐야? 준이도 쇠를 무서워해? 아닌데? 준이처럼 장기이식 수혜자한테 나타나는 증상이고 성격이나 습성, 취향, 기억, 이상형까지 전이되는 현상을 말해. 소연아. 너도 한소연 좋아하냐? 셀룰러 메모리 때문이야? 아니야. 양호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였어. 너랑 똑같이. 그 사람이 가진 비밀, 그걸 이해해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 같아. 말할 데가 없으면 나한테 와. 내가 비밀로 삼을게. 세상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 사랑하세요.